우리가 비류를 타고 비말이나 또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. 에어컨을 켜게 되거나 또 선풍기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속도는 더 높아져서 바이러스가 더 멀리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모든 에어컨의 원리 자체가 공기 따뜻한 공기를 흡입을 해서 차가운 공기로 변환을 시켜서 배출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입자들이 떠다니다가 그 에어컨을 통해서 더 멀리 배출되고 퍼질 수 있다.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다가 카페에 들어가시거나 음식점에 가시게 되면은 마스크를 벗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밀폐 공간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에서 더 마스크 착용을 잘 해야 됩니다. 테이크아웃 위주로 필요하면 요새는 주로 타먹습니다. 네.